캔디 크러쉬 소다 237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스테이지는 일단 구석 쪽에 있는 물고기들을 얼음 속에서 다 꺼내준 후에 물고기를 사용해서 이제 좌우측 위아래에 있는 얼음을 깨주시면 돼요. 이제 오른쪽 아래는 부셔줄 수가 없어서 물고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. 저 미러볼은 나중에 캔디병이 나오고 난 후에 사용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두도록 할게요. 물고기 콤보가 굉장히 좋아요. 한 번에 세 개를 부셔주기 때문에 엄마야 이런 콤보가 최대한 나중에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. 아까 전 물고기 콤보 얘기했죠? 물고기 콤보가 왜 좋냐면 물고기 콤보를 해주시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한 번에 세 개를 터트려 주기 때문에 캔디 병이 한 번에 세 개씩 나오게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후반에 굉장히 유용하겠죠, 아무래도. 이제 두개 부셔주면 되겠네요. 물고기 한 마리, 두 마리, 얘네 두 마리만 사용해주면 깰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. 후! 수고하셨습니다.